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하루에 두 가지씩 또는 세 가지씩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식들 예. 중에서 그 어디에서도 갖다 주지 않는 지식을 찾아다가 매일매일 배달해드리는 보람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은 뭐 멘트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런 항상 그냥 마음에 AI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 그리고 오늘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니 세상에 이런 또 유익한 아 그렇죠 오늘도 유익한 오늘은 네.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네. 눈을 뜨게 되실 것이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챗 GPT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네. 예.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난 수작업이 있다. AI의 뒤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데이터를 계속 먹여서 키워야 돼요. 애가 똑똑은 한데 어린애야. 밥을 줘야 돼. 그래서 다 이렇게 이유식도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 AI가 먹는 이유식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만든다. 오늘 그거 만드는 회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예. AI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먹이면 토하는지, 뭘 먹이면 체하는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무슨 얘기를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인간적으로 네. 저희가 여기에 지금 그 광고 네 광고 그 안 대표가 열심히 가서 정말 잘해드리겠다고 인사하고 간신히 수주한 광고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사주시면 어떡합니까? 저 오늘 기억이 이미음 대표님한테 정말 항의 방문 받았어. 너무 안 팔린다 생각보다. 아 여러분 저 집에서 김 안 드십니까 김? 어차피 드실 김? 네. 김 기억이 미음에서 기억이 미음 좀 아이 진짜 아, 저희가 뭐 나 목이 메인다 목이 메요. 뭘 많은 걸 원합니까? 뭐 안 드시던 김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드실 김은 좋은 김 드셔라. 기억이 미음 김입니다. 네 배송란에 언더스탠딩 이렇게 쓰면 뭐 이런 것도 주고 한답니다. 이렇게 김 탈 때마다 한 네, 주면 이런 게 네, 이거 좀 드십시오 좀 강매. 다들 이제 배우신 분 같아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더니 아니 광고가 뭡니까 그 사라는 게 광고지. 네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 정도에서 서로 그냥 하고 알아서 끝내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 박민우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모셔보죠. 네, 크라우드웍스 박민우 대표님. 박민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라우드웍스 대표 박민우라고 합니다. 네, 크라우드웍스 박민우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강 설명해서 인공지능용 이유식 및 도시락 가공 제조 업체. 생산 업체다. 네, 맞습니까? 잘 설명한 겁니까? 뭐 비슷하고요. 저희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네. 인공지능 과외 선생 네. 라고 이제 쉽게는 설명할 수 인공지능을 있고요. 가르치는 네. 선생님. 좀 이걸 폼나게 설명하면은 저는 네. 이제 데이터 정류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 정류 공장이요? 네. 이제 우리가 기름을 이렇게 원유를 수입을 해서 예. 산업에 적용을 하려면 이게 휘발유, 뭐 디젤 뭔가 경유, 등유 이렇게 다 구분을 해야지만 쓸 수 있지 원유 자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바로 인공지능 산업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휘발유나 등유나 경유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고 자동차가... 이게 정류 공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정류 공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조금 산업에서 폼나게 설명을 하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은 과외교사 뭐 이렇게 정도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네. 꼭 가공을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가공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가장 쉬운 인공지능 문제 중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림 보고.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거의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사실 맞출 수 있죠 인공지능이. 근데 과거에는 이걸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 이제 개 사진 10만 장, 고양이 사진 10만 장. 자,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걸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뉴럴 네트워크의 신경망인데 결국은 사람의 뇌를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최초의 동물원에 갔을 때 어떤 동물을 보고 그게 코끼리인지 사자인지 기린인지 우리는 알았죠.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그 전에 팀이나 그림책이나 예.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예. 학습을 한 상태에서 동물원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과연 그림책 100권을 주면 아이가 그림책을 보면서 동물을 이름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줬죠. 그렇죠. 아빠가 가르쳐줬죠. 결국은 그게 지도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지도학습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언어를 인식하고 말을 할 수 있게끔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그 과정이 우리는 5년, 뭐 6년, 7년이 걸렸지만 인공지능은 그거를 엄청난 리소스를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람의 인지 능력을 카피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대표님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 10만 장, 개 사진 10만 장을 그냥 무작위로 줬더라도 특징을 찾아낼 수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네. 이렇게 생긴 애는 이름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생긴 애는 고로 시작하는 것 같고 얘 이렇게 생긴 애는 개로 시작하는 것 같아. 그거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제가 학습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비지도 학습이죠.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지 않고 데이터만 주고 이거를 클러스터링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룹을 3개로 만들어봐, 5개로 만들어봐.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10만 장을 줬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2개의 그룹이거든요. 예. 근데 2개의 그룹이 아닐 수도 있죠. 3개의 그룹이나 4개의 그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털 많은 고양이, 털 없는 고양이, 그렇죠. 털 많은 그렇죠. 개, 네. 털 없는 개. 그래서 그게 필요한 산업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산업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 사진 10만 장, 고양이 사진 10만 장을 그러면 하얀 고양이, 안 하얀 고양이. 그러니까 하얀 개, 안 하얀 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딱 이제 사진만 보여주면 하얀 개인지 하얗지 않은 고양인지를 바로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진을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한테 그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사진을 붙여요? 하얀 게, 하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얀 정의하고 게 싶은 피처를 미리 이제 만들어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의 피처로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개의 특징들을 이미 정해 놓은 거죠. 예. 정해 놓은 상태에서 사진의 그 객체의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명사진처럼 개 한 마리가 딱딱딱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개와 고양이가 뭐 배경에 막 섞여 있는 있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뭐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뭐 다 있을 텐데 그중에 개가 어디인지를 찾아야죠. 일단은 딱 보면 몰라요? 딱 개가 인공지능이요. 네. 아직 학습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딱 보면 모른다. 네. 아, 이 사진에서 요 굴뚝 밑에 있는 얘는 하얀 개야. 네. 이렇게. 네. 그리고 개가 이제 이게 전신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반신만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꼬리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꼬리만 봐도 갠지 고양이인지 알거든요. 예. 근데 인공지능은 아직 거기까지 학습이 안 됐으면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의 사진들 중에 개의 위치, 고양이의 위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징들까지 포함한 개, 고양이 색깔까지 위치값을 잡아주고 거기에 이 네 개 특성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또 지정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라벨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좌표 3, 5에 찍혀 있는 요 녀석은 털이 하얗지 않은 고양이야. 네. 이걸 알려주면서 그 사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지와 이미지의 좌표값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적은 아까 라벨 요게 하나의 쌍으로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시켜줘야 학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크라우드웍스 박민호 대표님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의 특징에 맞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들을 이제 요청을 하죠. 예.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엔지니어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엔지니어들이 급하니까 누굴 시킬 여력이 없죠. 자기가 일단은 구글링해서 사진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하얀 게, 여기 있는 거 하얗지 않은 고양이. 아, 그래서 다 써주는 고양이.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엔지니어들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모델을 갖고 와서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학습을 시켜봐야 되니까 데이터에 예. 라벨링 붙이다가 일 시간 다 가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런다고 인공지능 배우러 대학원 가면 하루 종일 엑셀에서 그거 쓰고 2년 내내 이거 하고 있대. 인형 눈깔 붙이는 것처럼 그것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 전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회사 요청을 했겠죠. 예. 알바 쓰자. 그래서 알바를 쓰자 뭐 계약직도 쓰고 그래서 한 10명 20명을 모아 왔어요. 예. 그다음 또 이제 알려줘야죠. 어떻게 학습을 하게끔 가공을 할 건지. 예. 또 알려주고 데이터 받아서 또 학습시켜보고 또 이게 튜닝이 잘 안 되면 다시 또 가공하고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한 번만에 딱 정확하게 핏한 데이터 학습 방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 모델의 예.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서 이 두 개를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이제 모델이 완성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고 하는 게 예. 결국 이 두 가지를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이런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 뭐 네이버, 예.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데서는 아니 팀마다 모델 하나마다 계약직 알바를 붙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계약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요. 아 그렇지. 그러면 저희한테 아예 데이터 단위로 의뢰를 하고요. 예. 그러면 저희는 그 의뢰받은 데이터의 가공법을 정확하게 가이드라는 걸로 명시를 하고 가공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줍니다. 툴을 만들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성을 만약에 가공을 하려면 음성을 녹음을 한다거나 예. 또는 녹음된 음성에다가 텍스트를 붙여줘야죠. 네, 써준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뭔가 입력하기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입력할 무슨 폼. 그렇죠. 네, 폼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미지를 서식. 가공한다면은 이미지의 좌표값을 우리가 박스를 쳐줄 수 있는 도구 예. 그럼 그 박스에 어떤 값을 붙일 건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도구. 아, 그 데이터 라벨링하는 분이 그 일을 하려면 필요한 뭔가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형 눈가를 붙이려고 하면 뭐 풀과 가위가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걸 만들어서 네. 그럼 붙이는 건 이건 사람이 할 텐데 네. 사람도 직접 채용하세요? 저희는 이제 회사 이름이 크라우드웍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직원이 아닌 크라우드가. 그러니까 군중과 일을 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불특정 다수들이 네. 저희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예.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올려놔요. 그러면 예. 자기가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마다 한 건 하는데 얼마라고 단가가 다 붙어 있어요. 예. 네. 그럼 그 단가에 자기가 이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한 건에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 저희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예. 경우는 한 건을 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그렇습니까? 이미지 하나를 우리가 포토샵 같이 사물을 모두 다 이제 눕기 따기라 그러죠. 예. 이걸 다 따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근데 뒤에 있는 저런 배경 사진에 예. 건물 하나 하나씩 만약에 다 딴다고 생각하면 예. 엄청난 시간이 들어요. 그걸 왜 따요? 그래서 저 건물의 특징들을 다 이제 AI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카메라로 앞에 전방에 비춰져 있는 화면들의 객체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죠. 사람인지 고양인지 유모차인지 오토바이인지 트럭인지 버스인지 건물인지 횡단보도인지 이걸 다 이해를 하려면 그 하나하나의 객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다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예를 들면 63빌딩이 네. 저기 63빌딩이야 저런 거 눈에 보이면 들이받으면 안 돼. 네. 이거 가르치는데 네. 주변에 구름 같은 거 없애주고 눕기를 따줘야 돼요? 구름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이게 구름인지 이게 건물인지 이게 나무인지 이걸 하나씩 따주면 이걸 원래 박스로 해도 돼요. 박스로 해도 되는데 눕기를 따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한 거죠. 박스라고 하면은 그 박스 안에 다른 사물이 겹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것까지 구분을 할 거냐 아니면 네. 진짜 사람같이 객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구분할 거냐 이거는 이제 얼마나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 게 있고요. 높지 예.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 어떤 거는 이제 정확도가 99%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네.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AI 쪽은 99%는 위험한 거죠. 100명 중에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듣기로도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입력시켜야 된다고 들었는데 AI를 키우려면 그 몇 명이나 동원이 됩니까 그럼? 프로젝트 하나당 뭐 수십만 명이 붙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그 AI 모델이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예. 그들이 기대하는 정확도가 어디까지인가에 결정이 되죠. 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주로 고객사가 어떤 곳이에요? 어디서 저희, 일감이 의뢰가 들어와요? 저희 현재 고객사가 한 450군데 정도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IT 30개 기업 중에 70%는 저희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니까 거의 예.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업들은 다 저희 고객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아. 일감 주문을 받다 보면 네. 야, 이 회사는 요즘 열심히 일하네. 뜻도 알겠네. 이 회사는 한동안 뭐야 이렇게 안 해 하는 데 있을 텐데 네. 보시면 어디가 제일 열심히 일합니까? 뭐 우리가 아마 예상할 수 있는 회사들이죠 다.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데. 네이버, 카카오, 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데서. LG, 아. SK 이런 데들이 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건 벌면 대략 시간당 얼마나 벌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급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예. 이거를 건당. 단가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건당으로. 예. 근데 저희가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시급이라는 당연하지. 구조 자체가 당연하지. 저라도 시급으로 하면 그냥 슬슬 놀면서 그렇죠. 했다 안 했다 그러죠. 시간을 버티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산성이 하향 평준화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한 시간에 몇 건을 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하고요. 한 시간에 100건을 할 수 있다. 그럼 최저 시급이 10,000원이다. 그러면 건당 1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건당 100원으로 이제 잡아놓으면 사람들은 이제 이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30초 걸리던 일이 25초, 20초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시간당 벌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단가 구조로 바꾸고 그 단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잘 버시는 분들은 얼마나 벌든가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월간 랭킹, 주간 랭킹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경쟁 붙이시는군요. 그래서 예. 이제 월간 랭킹이 뭐 아주 높을 때는 월에 500, 600. 아 받아가시는 분도. 네. 그다음 주에 뭐 100, 200 버는 사람들도. 월500 받아가려면 하루에 몇 시간이 돼?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는데요. 저희 예. 예측으로는 하루에 12시간 주 7일은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2시간 주 7일. 와. 저보다 덜 일하네요. 12시간이면 아침에 7시까지 왔으면 7시면 퇴근한다는 거잖아.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회원이 분들이? 현재 46만 명이고요. 46만 명? 네. 예. 아마 실제로 액티브하게 매일매일 일을 하는 분들은 한 30% 정도 될 거라고 보면 예. 10만 명, 15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 AI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가공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라벨링 네. 뭐 이건 고양이야 네. 이거는 개야 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적어줘서 네.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AI는 반드시 라벨링이 필요해요? 아니면 필요 없는 라벨링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인공지능 학습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예. 방식을 저희가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면 네, 자료가 같이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학습 방법이 이제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도 학습, 이제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우리가 2016년에 이제 그 유명했던 네. 그 바둑을 두는 알파고 예. 같은 경우가 이제 강화 학습에 해당하는 건데요. 강화 학습은 이제 쉽게 말해서 상과 벌을 통해서 예.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라벨링 하진 않습니다. 그럼 그냥 기보를 이긴 넣어줘요. 기보와 진 기보를 계속 반복해서 전달을 해야 되죠. 이건 이긴 기보는 이긴, 네. 진 기보는 진. 이거는 써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라벨링. 근데 기보라는 게 결국은 이 바둑알을 두는 순서잖아요. 네. 예. 어떤 순서로 가니까 졌더라. 아. 어떤 순서로 가니까 이겼더라. 이거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할 때도 이긴 이겼다 졌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냥 기보만 주면 딱 보면 얘는 100이 이겼네 안다는 거예요? 룰은 아니까. 룰은 아니까. 기보에 승패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어려운 데이터가 아니니까. 예. 네. 그거는 라벨링이 되어 있다고 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기는 법을 찾아가는 거죠, 스스로.
아.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이기는 법을 사람이 찾아가듯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편이 죽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살아있더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사는 법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벌을 주고 상을 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기보, 지는 기보를 계속 주면서 지면은 이제 마이너스 1점, 이기면 플러스 1점인 거죠. 누구한테? 알파고한테? 그렇죠. 그럼 좋아합니까? 그럼 아니, 지는 기보를 주고 이건 진 거야 했는데 넌 마이너스 1점이야. 그럼 그냥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제 말씀은 이긴 기보, 진 기보는 이미 이기고 진 게 결정되어 있고 네. 예. 알파고한테 얘야 이건 이긴 거야. 이러면 진다. 이러면 또 져. 이건 이겨. 이렇게 주는데 네. 알파고는 네 알겠어요. 아 그러네. 알파고가 그걸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순서를 다 따라갑니다. 예. 순서를 따라가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졌더라라는 걸 학습하는 거죠. 아 그렇죠. 당연히 기보라고 네. 하는 걸 네. 하나하나 네. 보면서. 예. 근데 졌더라라는 걸 학습하고 알파고는 벌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뭔데? 가중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 가중치가 플러스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겠죠. 아 진기보를 따라가게 알겠어요. 해놓고 이러면 마이너스다 그러면 네. 아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목표 설정은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가 점수를 많이 따는 게 너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아. 네. 이건 진기보야 하면 졌다는 거 알 텐데 굳이 마이너스 1점을 당해야 아 이건 지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군요. 네. 알파고는 단순하니까요 기계는.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은 이제 상과 벌로 상을 네. 받게끔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예. 결국은 이제 최적화된 어떤 경로를 찾아가게끔 예. 하는 방식이 이제 강화학습인데 네. 그러니까 이 강화학습을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어디에 쓸 수 있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카메라로 뭘 비추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내가 그거를 싸게 살 수 있고 내가 뭐 비행기 표를 싸게 구할 수 있고 해외 여행에서 어느 맛집을 가고 싶고 이런 예. 것들을 빨리 알려주는 게 실생활에 필요한 건데 예. 강화학습은 멋있기는 하지만 당장 어디 실생활에 쓸 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 제껴두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인공지능들은 이제 지도학습과 이제 비지도학습 이 두 가지가 남게 되는 거고요. 네, 예. 자료 좀 계속 보여주세요. 네. 예. 그 지도학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를 예. 시키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코끼리야, 이거는 기린이야, 이거는 개야, 고양이야. 아. 그러다 보면 이건 뭐야 그럼? 코끼리.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지도학습은 이제 데이터만 왕창 주는 거죠. 왕창 주고 네가 스스로 한번 특징들을 가지고 구분을 해봐.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가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사진을 10만 장을 주고 이걸 카테고리를 나눠봐 나눠보라 하면은 라벨링 안 해주고 예. 이제 갠지 고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징을 갖고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잘 나누기도 하고 못 나누기도 못 할 텐데 나누기도 하죠. 그럴 때 벌을 주고 상을 주면 슬슬 잘 나눕니까? 그거는 이제 다시 강화학습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챗GPT가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방식으로 간 거예요. 강화학습 비지도 학습 플러스 강화학습이죠. 처음에는 그냥 주고, 데이터를 막 줘요. 막 주는데 이제 정답을 보고 잘했어. 그럼 플러스 1점. 못했어. 마이너스 1점. 아, 그렇게 주다 보면 그러면 이제 챗GPT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거죠. 스스로 막 생각하게 시작한다. 그래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주얼 학습은 이제 일단은 데이터 양은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예. 상대적으로 학습 방법이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비지도는 네. 그냥 막 데이터를 쏟아붓고 그렇죠. 그럼 갠지 고양인지 계속 네가 가려봐. 네. 그럼 그래서 상도 안 주고 벌도 안 주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그룹핑 되어 있는 그 결과를 보고 사람이 어디에 쓸지를 판단해야 돼요. 보통 이런 걸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소비 패턴들. 그럼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 소비 패턴들을 우리가 그룹핑을 해보는 거죠. 예. 뭘 많이 사더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뭘 많이 20대는 하여튼 요즘 뭘 많이 사더라. 그래서 요걸 갑자기 사더라는 건 그룹핑을 해주는데, 왠지는 모르는 거군요. 모르죠.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무작위 데이터를 그룹핑 해봐. 그럼 그룹핑은 잘 해요? 네. 인공지능이? 그렇죠. 그룹핑을 잘 하는데 이제 그룹핑을 우리가 몇 개로 할지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로 그룹핑을 할 거냐, 10개로 그룹핑을 할 거냐. 이 그룹핑 하는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또 인사이트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면 뭘 판매 데이터가 있는데 네. 두 개로 그룹핑 한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그 데이터의 특성들을 보고
이제 판매된 걸 금액으로 쪼갤 수도 있고요. 고가 상품, 저가 예, 상품. 예. 그리고 성별로 쪼갤 수도 있겠죠. 남자가 산 거, 여자가 산 거. 그리고 나이대별로 쪼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마도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원할 거예요. 성별, 나이별, 가격별로 다 쪼개지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예. 나이든 여자분들은 뭘 많이 사? 뭐 이런 궁금함이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단순한 통계 데이터였다면 지금은 이거를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통계를 한다는 얘기는 통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인공지능은 이걸 더 잘게 스스로 잘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럼 몇 개로 찢을지는 인공지능이 지가 알아서 찢어요? 그거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 1:9로 쪼갤 거냐, 5:5로 쪼갤 거냐. 데이터의 데이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거는 유용하겠네요. 네. 이거 데이터 그냥 로 데이터만 주고 자, 김 대리 이거 분석 좀 해봐 그러면 뭐 이럴 텐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주도 학습은 보통 이제 확률 통계 기법을 많이 쓰는 예. 곳에서 효용 가치가 있고요. 예. 이제 그걸 빼고 나면은 이제 강화 학습은 뭐 매우 제한적이고 비주도 학습도 어떻게 보면 또 제한적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지도 학습밖에 안 남는 거죠.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의 90%가 지도 학습이라고 보셔도 저 맨 위쪽 이게 그래요. 코끼리야 이게 네. 기린이야. 저건 이제 뭐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뭐 다 쓰이는 거죠. 저건 목적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AI에 우리가 쓸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네. 만들어 와. 네. 그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지도 학습으로 가장 빠르게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데이터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다 있는 거군요. 그냥 AI 뒤에 그냥 AI 예쁜 AI를 기르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자고 AI 만드는데 AI 네. 만들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어떡해. 근데 이제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제 프리 트레이닝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기가 있는 애들로 시작을 해요. 과거에는 예. 아예 그냥 뭐 신생아부터 시작을 했다면 예. 지금은 그래도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예. 그 프리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학습을 시키니까 상대적으로 옛날만큼 너무 단순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키진 않아요. 개냐 고양이냐는 알아요 이제. 그 정도는 프리 뭐 이제 트레이닝은 어떻게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도 뭘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증된 모델들이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모델들이 오픈소스 나와 있죠. 이른바 분양된 거구나. 새끼를.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소타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 이 소타 모델은 각 분야별로 검증된 모델들이 이미 리스트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예. 네, 네. 그 소타 모델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되죠. 이미 있군요. 거기에 네. 추가로 데이터 학습 필요하면 하고. 네. 그 소타라는 게 네. 이게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경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이미 예술의 경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가 모델을 따로 뭐 튜닝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 이걸 갖고 와서 넌 데이터만 잘 만들면 이 모델이 잘 동작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소타 모델들이죠. 조금 학습된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로 길러진 AI는 자기가 알아서 구글링해서 데이터를 좀 이렇게 알아서 소팅해서 가져오면 안 됩니까? 그래도 그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크롤링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부터 있었잖아요. 예. 그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막 끌어오는 것들은 뭐 사실 굉장히 단순한 기술로 커버가 가능한데 예. 이제 끌어왔으면 이 끌어온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레이블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을 빼고 나면 이제 지도 학습만 남았는데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다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시 가공입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라벨링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궁금함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학습된 애는 개와 고양이를 처음에는 다 라벨링을 된 음식을 줬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구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매한 사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건 내가 아는데 이것만 궁금해라고 물어봤을 때만 대답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손을 가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기본적인 기초 학습은 되어 있으니까 예. 틀리기 쉬운 문제만 학습시키면 되는 그렇지. 건데 과외 선생님이 하듯이 그렇죠. 틀리기 쉬운 문제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건 누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죠.
틀리기 쉬운 문제를 찾아내는 게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도 사람이 해야 됩니까? 틀리기 쉬운 문제란 기준이 없잖아요. 모든 걸 사람이 하는군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 기본 기능 점점 높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학습해야 될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습해야 될 데이터의 난이도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초등학생 수준의 인공지능을 보고 우리가 놀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 수준이 아니면 놀랍지도 않아요. 예. 네.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을 굉장히 잘 풀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사실은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졸업하는 사람 중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애가 배운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이터 라벨러의 수준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보고 너 라벨링 네가 좀 할래?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라벨링을 한다고 해서 오토라벨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오토라벨링이 모순이 있어요. 오토라벨링 100% 그러면 이미 정확하게 모든 객체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럴 거면 걔를 교육 왜 시켜? 라벨링 필요 없어진 거죠. 아,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되는 걸. 그러네. 그래서 오토라벨링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또 매우 제한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라벨링 시장을 글로벌하게 분석을 할 때 저희가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예. 이게 이제 2028년까지 매뉴얼 라벨링, 그다음 세미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라벨링하는 비율, 그다음 자동으로 라벨링하는 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오토 라벨링인데, 슬슬 이게 한 28년까지 전체 비중의 5%를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오토라벨링에 쓰이는 곳은 어떤 경우냐면요. 예. 1년 내내 같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예.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걸 가지고 일부 오토라벨링을 하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오토라벨링 된 거를 또 학습시켜요. 이렇게 학습된 거를 다시 학습시키면서 가다 보면 어차피 동일한 패턴이니까 어느 시점에는 이 데이터는 다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챗 GPT는 어떻게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챗 GPT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학습 방법 중에 이제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텍스트를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인풋 값으로 주죠. 예. 그리고 인풋 값을 가지고 그 인풋하는 데이터는 예를 들면 뭐 소설, 수필, 뭐 예. 다양한 텍스트 서류들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의 집합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걸 다 넣어요 일단. 그걸, 그리고 넣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장을 생성을 하는데 생성하는 과정에 사람 검증을 또 합니다. 잘했어 못했어. 그게 강화군요. 그렇지, 강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답 잘했어. 이건 네, 틀렸어. 네. 그럼 왜 틀렸는지도 가르쳐줘요? 아니면 OX만 해줘요? OX만 해줘요. 왜냐하면 그걸 틀리는 법을 약간 바르게 잡는 법을 알려주면 이건 다시 문법적인 문제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이해 영역이 또 아닌 거죠. 왜 틀렸는지 모르면서 틀렸다는 것만 아는 이 녀석은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얻겠죠. 파란 해라고 쓰면 계속 틀렸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데서 그렇게 쓰지 않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와서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계속 변화를 줘가면서 원하는 답으로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야, 그냥 알려주면 제일 간단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편향된 데이터들이 집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챗 GPT도 편향된 정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비전 AI에서 문제가 됐던 게 흑인 얼굴을 잘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 학습 데이터가 백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너무 많이 시킨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챗 GPT도 한글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한글에 대한 답을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편향된 데이터들이죠. 그럼 편향되지 않게끔 데이터를 잘 모으는 거. 예. 이게 또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거 누가 모아야 되냐?
어떻게 모아야 되냐.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모을 수 있느냐. 아, 그럼 챗GPT 기를 때도 그럼 여기저기서 다 뭐 원고지 50장짜리, 2장짜리 막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들을 대량으로 수집을 해서 넣어주는데 넣어주기 전에 편향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게 올바른 문장인지. 예를 들어서 뭐 막 네이버에 막 댓글들, 유튜브에 댓글들 모아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을 배우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챗이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과거에 그 이루다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이루다 사태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정보든지 이제 관계없이 다 수렴을 하고 학습을 하면 예.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인정할 수 없죠. 기계가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욕을 하거나 이건 또 용납이 안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챗GPT보다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초고대 AI는 더 제약사항이 많아요. 예.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떻게 하냐면 후처리를 해요. 이게 출력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필터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필터하는 프로그램은 거쳐서만 나갈 수 있게?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있죠. 필터하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봐요? 사람이 보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를 다 정리해놨죠. 예. 정치적인, 하면 안 돼. 정치적인 하면 안 내용들. 돼. 그다음에 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 필터링은 인공지능이 합니까?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하죠. 그럼 그거 할 줄 아는 애가 왜 앞에 있는 녀석하고 결합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네. 그 전처리 단계, 그러니까 입력하기 전에도 쓰고요. 근데 입력하기 전에 썼다고 해서 그렇게 결과물이 안 나올 거라는 건 또 보장을 못 하죠. 마지막에 그럼 후처리를 또 한번 해줘야죠. 그래. 사람도 그런 거 필요해. 듣다 보니까 라벨링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AI를 키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얘는 너는 라벨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너는 앞으로 라벨링만 해주는 AI야. 그거 아까 질문드렸는데 네. 그 라벨링을 잘 할 수 있으면 이 라벨링을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기능이 다른 거지. 나는 라벨링만 하는 애. 그러니까 라벨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떤 데이터에 사실은 학습 데이터를 돼야, 만들기 위한 건데 그거 알면 다 아는 거다. 그렇지, 이미 알면 라벨링을 하려면 이미 아는데 그럼 얘를 갖다 쓰지 왜 얘를 가르치느냐. 그 죄송합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같은 걸 여쭤봤습니다. 김이나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챗GPT. 그러면 이 예를 들면 크라우드웍스도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라벨링을 해주는 일감을 받아다가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독특한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듣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여서 그래요. 네. 그 말은. 이 말씀을 점잖게 하셔서 그런데 크라우드웍스 같은 거 그냥 저도 하나 만들면 네. 사람만 많으면 되겠네요, 그냥 여기는 사람 모아놓고 네. 여기는 일감 받고 고객 모아놓고 연결하는 거니까 네. 그 중간에서 하시는 대표님의 뭐 특별한 그거는 뭡니까? 하는 저희가 그 2017년에 이 크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네.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어요, 국내에서. 예. 그럼 그 전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전에도 AI에 필요한 데이터 라벨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명, 20명을 모아놓고 했어요.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하고 신뢰 관계로 계약서를 기반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예. 그럼 뭐 그만두거나 뭐 다시 뽑으면 되죠.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46만 명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저희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희 시스템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예. 요즘 그래요? 예. 일꾼이 더 많은데 일꾼이 훨씬 많아요. 네. 단가가 좀 떨어지겠네. 안 오르고. 그러면은 이제 물량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예. 예.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요. 틀린 답을 계속 넣어요. 빠르게.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예. 사이에 물량이 다 소진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틀린 답을 막 넣고 빠르게 제출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검수 과정에서 다 반려를 시키겠죠. 너 다시 해. 네. 근데 반려된 건 다 자기 거예요. 네. 그러면 천천히 그때도 천천히 하면 돼요. 예. 물량은 소진됐지만 나는 물량을 확보해 놓은 거죠. 아. 진짜 머리 좋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려를 일부러 당하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확보하고 자기 수익을 확보하고.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실수, 고의적으로 틀린 건지, 예. 실수로 틀린 건지를 저희는 판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사람들의 평균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 작업 시간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졌다. 예.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틀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작업을 하고 예. 검수를 하고 검수를 하면은 검수에서 통과되면 돈이 되고요. 예. 검수에서 반려가 되면은 재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작업을 한 건 또 재검수를 해야 돼요. 예. 그때 다 사람이 하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수자도 저희 이제 클라우드 소싱으로 하고 예. 작업자도 클라우드 소싱하는데 이게 무한 반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돈 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그럼 몇 단계로 축소할 거냐. 그리고 축소한 단계에서 그러면 누가 개입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냐. 예.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는 데이터의 특성과 작업자의 특성을 시스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매칭이 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처음 해봤으니까 예.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겠죠. 예. 뭐 돈도 엄청 이제 많이 뺏기고. 그러면서 저희가 돈을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이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행착오들을 저희가 이제 특허로 계속 출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게 시행착오도 많고 경우의 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특허를 180개나 출원하게 된 거죠. 180개요? 그런 거 잡아내는 특허? 네. 컨닝하는 사람 잡아내는 거군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단가는 어느 단가가 가장 적합한가? 그러게, 이런 것들을 참 하기가 되게 어렵겠어요.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네. 아, 요만하면 하실 것 같은데 하고 던져놨는데 안 하면 조금씩 올려야 되죠. 근데 이제 또 이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사실은 이 네. 단가가 계속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단가가 떨어지거나 단가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계속 자동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토 라벨링 영역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도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일부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작업하기 전에 저희 인공지능이 먼저 작업을 한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작업해야 될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네가 보기에 이상한 거 고쳐. 처음부터 다 작업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미리 작업을 해줄 텐데 이거 정확하지 않아. 초벌 번역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은 전체 시간도 줄이고 저희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죠. 또 반대로 검수도 이제 계속 검수하는 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뭐 저희가 예. 너무나 택도 없는 답 이게 작업을 한 것들은 AI 검수자가 미리 검수를 해버려요. 자동 반려죠. 예. 검수자까지 갈 필요도 없어. 니는 정확도에서 뭐 0.7 이하는 자동 반려. 예. 이런 식으로 저희도 AI 기술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특정 행동들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AI로 이제 사람들을 보조하게끔 AI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야, 기술력이 있는 거네요. 크라우드 웍스 말고 이거 해주는 다른 경쟁 업체들도 있습니까? 저희가 회사가 생기고 나서 최근까지 한 경쟁사가 1,000개쯤 있을 것 같아요. 1,000개요? 야,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예. 데이터 라벨링을 한다라는 거는 한 두 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작을. 그렇죠. 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한 1,000개쯤 되고요. 이렇게 예. 사장님처럼 비대면으로 예. 하는 업체는 없어요. 플랫폼을 없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한 10개쯤 됩니다. 와. 아, 그럼 그 일하는 분들은 그 10개 다 띄워놓고 어디서 좋은 일감 나오는지 그렇죠. 보시겠네요. 그런 셈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여기서 데이터 라벨링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쟁사 이제부터 내용들이 프로젝트들 걔들이 다 모아놓고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다 평가하고 어디서 하자. 아 자기들도 편한 알바냐 힘든 알바냐.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자기들이 플랫폼들을 평가하죠. 세상에. 그 약간 이 라벨링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라벨링의 난이도가 높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특허, 네. 그다음 법률 이런 네. AI들이 요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률 AI, 변호사 AI를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럼 변호사 AI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실제 판결문을 학습을 시켜야 되죠. 예. 근데 판결문을 학습을 시키려면 판결문 내용을
구조를 분석을 해서 그 구조에 맞게끔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판결문 구조를 분석하려면 일반인은 못하죠. 변호사가 해야 되겠네요. 변호사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최소한 법대는 나와야 되고. 판결문 구조를 합습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까지는 서론. 예. 그다음부터는 본론. 보통 많이 하는 거는 양형인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양형인자? 제가 여기가 이런 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게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양형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 어떠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저 판결문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그 마킹을 해주는 거죠. 그 단어들을 찾아서. 네.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어떠어떠한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이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너는 징역 2년, 벌금 300만 원 이거를 기존의 판결문들을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네. 그 답을 빨리 내줄 수가 있죠. 밑줄 그어주면 학습을 빨리 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양형 인자를 찾는 것들은 굳이 변호사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뭐 법대를 졸업하고 이런 대충, 법률 용어들 대충 이해할 알고. 수 있으면 저걸 할 수 있는 거죠. 저런 건 단가가 좀 높습니까? 요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몇 가지 사례들이 제가 같이 적어놓은 게 또 있는데 예를 들면 초음파 이미지 쪽에 뭐 갑상선 결절 이미지를 분류한다. 이면은 최소한 뭐 의사는 아니더라도 의료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혈구 세포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생물학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모든 걸 해결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는 몇 개 없어요 전 세계. 네. 뭐 구글, MS, 네이버, 카카오 빼고는 다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라는 게 실제로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전공한 사람이면은 우리는 충분히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전공 살려서 일하는 사람 10%도 안 될걸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그 대학 때 배운 지식들이 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야. 좀 최근에 재밌었던 프로젝트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없습니까? 좀 특이했던 거 뭐 짭짤했던 거? 그 돈으로 많이 저희가 돈을 거? 가장 많이 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얼굴 찍어서 보내면 가장 돈을 많이 줘. 자기 얼굴이요? 네. 사람들이 네 얼굴 찍어서 보내줘봐. 네. 왜요? 왜요? 왜냐면은 이 초상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초상 그 사람들이 이게 얼굴을 인식하는 AI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얼굴을 인식을 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사진이 필요하고 얼굴 사진이 필요하고 눈, 코, 입, 귀 위치를 또 찾아줘야 되겠죠. 네. 그럼 얼굴 사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구글에서 막 가족인 함부로 가져올 수 없으니 구글에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국내인 한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한국인들의 얼굴을 사실은 수집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유튜브 뒤지면 다 유튜버나 혹은 게스트나 이런 사람 얼굴 많이 나올 텐데 그거 쓰는 순간 다 초상권 침해죠. 캡처 해가지고 내가 내 인공지능한테 그 사진을 입력시키고 쓱 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압니까? 그래도 문제가 되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왜요? 지금 이제 챗GPT도 예. 저작권 이슈가 지금 화두거든요. 과연 그 문서를 내가 네 학습하라고 줬느냐? 허용했느냐? 어. 아니다 이거죠. 나는 사람들이 내 글을 읽으라고 허용한 거지 학습하라고 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소송이 붙으면 질 수 있다. 네. 근데 텍스트도 심지어 그런데 얼굴 이미지는 더 심각하죠. 하긴 그렇겠네. 그러나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게 그거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거는 예. 발견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발견이 되면은 그 막대한 피해를 누가 혹시 들키면 네. 그러면 대기업들은 그렇게 일할 수 없죠. 그거 뭐 몇 푼 아끼겠다고 예. 회사의 이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매혈 같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자기 안면 이미지를 제공을 할 때 예. 가장 많은 돈을 줘요. 얼마? 그게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찍느냐에 달려 있는데 예. 뭐 측면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한 10장 이상을
찍어야 되고. 네. 이렇게 내 사진, 내 사진. 네. 예. 그리고 배경을 파노라마, 파노라마 배경을 지정해야 거지. 되고 뭐 이러면은 예. 건당 10만 원도 준다. 건당 10만 원 준다고요? 예. 그럼 하얀 배경에서 착착착착착해서 20장 찍어 오세요. 그러면 10만 원도 줘요? 예. 우와. 어디 가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얼굴을 제출하고 10만 원 버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또 있어요. 저희는 거부감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튜버들은 사실은 이미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예. 없는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1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케이스 중에는 예. 이제 소변 소리를 수집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뽀로록 하는 그렇죠. 거요? 네. 그걸 왜 수집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필요하는 기업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소변 소리로 그 사람의 어떤 병의 원인들을 찾고 네. 싶어하는 AI 스타트업이 있겠죠. 아, 그럼 수많은 사람의 소변 소리와 함께 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같이 매칭시켜야 의미 있는 보통은 그 사람의 이제 성별, 나이, 네. 지역, 네. 뭐 식습관 뭐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가로 데이터를 받고 예. 거기에 소변 소리와 함께 그걸 녹음해서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또 돈을 드리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오프라인에서 뭔가 행위가 들어가는 것들은 예. 일단 단가가 비싸요. 그건 뭐 한 시간이라기 때문에 만 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5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5분이 걸리더라도 만 원을 줘야 되는 일인 거고. 근데 그거 갖고 가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연구를 빙자해서 좀 장난친 것 같은데. 많은 샘플을 가져다가 요 정도 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네. 소리가 약하면 너 좀 병원에 가봐라. 약해졌다.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럴 수 있는데 데이터를 모을 때는 그럼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은 혹시 다른 병이 있는지도 같이 매칭된 정보가 있어야. 아 소리에서 이런 게 나면 보통은 이게 뭐 결핵과 가깝구나. 이런 소리가 나면 갑상선이구나를 알지. 그냥 소리만 보내면. 그러니까 이제 초기 단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걸 연구하고 예. 있는 초기 단계고요. 그다음 또 어떤 거는 저기 분명히 야, 김대리가 사갔는데 사장님한테 혼났을 쓸 거야. 야 이것만 사면 어떡해. 이 사람 병력도 같이 사왔어야지. 뭐 대변 이미지. 자기 대변 사진 찍어서 올리는 프로젝트도 와. 있었고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대변을 보고 뭔가를 인공지능이 대변을 보고 뭔가 판단을 하고 싶었겠죠. 네.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저희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일단 모르고. 의뢰를 받은 거니까. 네. 그런데 정말 사진만 보내줬어요? 네, 사진하고 그 사람의 신원, 그러니까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이제 예. 프로필 정도를 보내주고. 몇 세 때고. 네. 네. 나이가 먹고 성별이 그렇죠. 먹고 네, 이런 네.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알아서 뭐 할까? 신생아 울음소리. 신생아 울음소리? 네. 신생아 울음소리를 우렁차야 된다. 아니요. 뭐 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신생아 울음소리에 따라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회사가 있었어요. 그건 말 된다. 신생아들이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만 얘기하니까 이 울음이 배고파서 우는 건지 그렇죠. 엄마를 부르는 건지 그... 아니 박 대표님 계속 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배고플 때 나는 울음소리 엄마를 찾을 때 나는 울음소리 그러니까 울을 때 어떻게 하면 그치는지 보면 아 이게 배고플 때였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모아다 주세요는 오케이 알겠는데 그냥 울음소리만 모으면 저스트 울음소리만 가지고는 그걸 못 만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몇 분 사이에 벌써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예. 자 이제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된다. 답이 있어야 그치. 된다라는 걸 예. 벌써 이제 깨우치신 거죠. 네. 답이 없는 데이터 갖고 어떻게 학습이 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이제 저희한테 그 질문을 하신 거죠. 해서 보냈어야죠. 그치.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그 울음 소리의 결과 값들을 같이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사실 정확할 수가 없죠. 근데 왜 그것만 사갈까 하는 거예요? 추측이 되세요? 이 친구들 달래니까 주긴 주는데 일단은 초기예요. 초기에는 연구 목적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단계인 거죠. 이게 아기 울음소리야? 야옹! 이건 아니야. 네. 최소한 아기 울음소리 받아서 구별이라도 되는지만 그렇죠. 확인해 네. 확인해 보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예. 지금 서비스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이 이 앱을 전부 다 쓰면서. 애가 울 때마다 그거랑 똑같네. 강아지도 강아지 번역기라고 한때 치즈 중에 판 것도 있었어요. 강아지가 멍멍하면은 이거는 밥 달라는 멍멍이야.
그 통역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고 배고파요. 뭐 밥 주세요. 뭐 이런 걸 써준다. 이런 걸 통역해준다. 그런 기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 데이터와 데이터의 쌍으로 답을 알지 못하면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더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원하더라.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공하는 성공하는 AI 좀. 모델들의 케이스를 예. 보면요. 예. 저희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요구를 해요. 예. 그렇겠죠. 이렇게 한 세 번 네 번 요구하면 이 회사는 이제 뭐가 진척이 잘 네, 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아. 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알려주진 않는 모양이죠. 그거는 이제 그 서비스 모델 자기들 예. BM이잖아요. 예. 네, 그것까지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희는 대충 다 유출을 하긴 하죠. 해외에서도 일감이 들어옵니까? 해외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 뭐 한국의 뭐 상점 사진들. 예. 뭐 한국의 뭐 자동차 사진들, 한국어, 아. 한국 텍스트 뭐 이런 것들. 이제 아. 그들이 한국 진입을 할 때 필요한 아. 것들을 이제 필요한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게 미국에도 저희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스케일 AI 같은 회사는 기업 가치가 한 10조쯤 돼요. 와. 마지막 해주는 마지막 투자 받은 게 3천억을 투자 받았거든요. 와. 크라우드웍스는 혹시 뭐 돈을 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쓰시는 단계. 저희가 매출은 작년에 한 100억을 넘었고요. 예. 아직은 이제 적자인 상태고요.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 아마 흑자 전환 하려고 이런저런 뭐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렇죠.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그 비용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예. 직원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요. 예. 50명이 개발자예요. 개발자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계속 고도화시키는 아~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 치팅하는 사람 잡아내고 예, 이거는 저희가 매출과는 상관없이 나가는 비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 비용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고정이 되겠죠. 예.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플랫폼 효과를 나머지 직원은 급할 때는 그냥 직원들이 해주는 그런 직원입니까? 아니요. 전부 다 이제 뭐 기획부터 시작해서 아~ 예. 실제로 이 데이터 작업을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저희 46만 명 회원들 활용하고 있고요. 기업에 가서 필요한 느끼는 데이터가 이런 라벨링이 필요해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십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단계가 왔죠. 왜냐하면은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들은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모델에 대해서 고민할 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정리해서 줘야 원하는 값들이 나오게 할 것인가 예. 하는 게 결국 데이터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단계죠. 박 대표님은 그 인공지능 업체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런 일도 많이 하실 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은 이런 쪽이 이런 거 하는 회사가 돈 벌게 될 거야 라는 통찰이 있으실 것 같고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이런 점에서는 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통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해주실 말씀이 좀 없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사적인 네 그렇습니다 사적인 예.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는 B2C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이 큰 돈을 벌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챗GPT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이제 메이저 몇 개 회사들 빼고 나면은 사실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보조제 역할이지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기가 힘든 서비스거든요. 예.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어떤 경우에 서비스를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에 돈을 지불할 건가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게 영화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뭐 물건도 아닌데 우리가 왜 돈을 지불해야 되냐 이거죠. 챗GPT는 한 달에 20불씩 받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정보 또 우리가 만들기 힘든 레포트를 대신 써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나 그냥 신기한 정도로는 돈을 안 낼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어디에서 돈을 버느냐? 사실은 B2B밖에 없고요. B2B에서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효율화시키고 원가를 절감시켜 줄 것인지.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보험 회사들이 예. 사실은 보험 그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문서들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입증 자료. 예. 근데 그 문서를 받아서 사람이 다 타이핑을 해줘요. 네. 근데 이걸 타이핑을 안 해도 되죠. 요즘은 OCR로 이거를 아. 자동으로 다 입력을 시켜줘요. 예. 그러면 프로세스에서 시간을 단축시켰죠. 예. 그리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한 자원을 또 줄여들었고 예. 그거를 타이핑하는 인력들에 대한 비용을 줄였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무조건 도입해야 되는 거죠. 보험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 상을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용도로서 AI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I는 저는 뭐 B2B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게 저 이제 사적인 의견은 조금 B2B에서 많이 나올 거다. 네. 알겠습니다. AI. 저희가 오늘 AI에 대해서 대략 박 대표님이 전해주시고 싶은 내용의 몇 퍼센트 정도 들은 것 같습니까? 저희 회사 자랑 빼고는 거의 다 전달 드린 것 같고요. 원래 회사 자랑하려고 왔는데 자랑할 네, 시간이 네, 없었습니다. 네, 네. 이런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크라우드웍스로 오십시오. 네. 크라우드웍스의 직원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저희 직원이 되면 저희가 의외로 그 대기업 인공지능 연구소에 있는 출신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와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연구소에 있을 때 보통은 한 분야에서의 데이터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희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납품하기 전에 그냥 내가 잠깐 써도 되니까. 그렇죠. 야. 연구해보는 데는 여기만큼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네. 그 맞는 말씀입니다. 총 쏘고 싶으면 총 만드는 회사가 보면 되는구나. 다양한 총들을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신문을 읽고 싶어서 신문사에 입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AI 시대에 예. 다양한 산업 중에 하나였던 네. 크라우드웍스의 박민호 대표님. 예. 저희가 조금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나서 궁금한 거 생기면 또 한 번 또 좀 여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재밌으셨습니까? 예.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갈 텐데요. 네. 김. 건강에 좋은 김. 예.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맞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